줄게. 뽀송이 이걸로 칙칙칙 뿌리기만 하면은 양치가 된대. 안녕하세요, 뽀송이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양치하기 싫어하는 강아지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인데요, 옥시그린 구강 스프레이예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 자,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에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입에다가 입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물을 먹게 해도 됩니다. 다리 뽀송이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뿌려줘야 돼. 엄마가 뿌려줍니다. 흔들어주고요. 여기에는 코엔자임 큐텐이랑 아연, 비타민C, 엽록소, 구연산, 소듐 시트레이트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빨에 직접 뿌려주거나 입 안에 뿌려주면 되고요. 입속 세균에 살균을 해주면 살균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치석 피하 관리를 할 때 좋다고 하는데요. 뽀송이가 양치를 하기 싫어할 때도 요걸 뿌려주기만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뿌려주는 타입이고 요거는 바르는 타입이에요. 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반려동물 구강 청결제 기능까지 하더라고요. 치아 잇몸에 좋은 코큐텐, 코큐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팩젤 미니미는 바르는 타입이에요. 바르면서 뿌려주면 훨씬 더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이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앞니도 보여줘. 앞니. 기역자 형태 있기 때문에 반려동의 입에 뿌려주거나 먹는 물에 편리하게 뿌려줄 수 있습니다. 양치를 잘 못하는 반려동물, 칫솔질 하기 싫어하는 반려동물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